나와서 지는 게 왔답니다. 왔다는 더올류 투싼 1.6 터보 가솔린 4WD에 주행 후에 어떻게 파킹을 할 것인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올류 투싼은 기본적으로 변속기가 전자식 변속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버튼형으로 되어 있으며 네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파킹과 리어, 뉴트럴, 드라이브, 주차, 후진, 중립, 주행 그렇게 되어 있으며 보조 시스템으로서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와 오토 홀드가 같이 기능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어떻게 주차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전자식 변속 시스템에 기어에 무리가 가지 않고 오랫동안 쓸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오늘의 주 핵심입니다. 사실 주차를 할 때는 오토 홀드 기능은 사용하지 않게 됩니다. 어차피 파킹 브레이크 EPB가 작동을 하게 되면 오토 홀드 기능은 자동적으로 해지가 됩니다. 주차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사용되는 것은 바로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EPB입니다. EPB를 적절히 활용하면서 주차를 하면은 변속기에 무리가 가지 않고 잘 활용해서 주차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보통 주차를 하게 되면은 전진을 하든 후진을 하든 브레이크를 밟고 그 다음에 바로 파킹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파킹은 됩니다. 주차는 되는데 경사가 있을 때는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출렁하는 그런 현상이 생길 겁니다. 그것은 기어와 기어가 맞물려서 있는 사이에 틈이 생겨서 기어의 변속기에 무리가 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출렁임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하는 것이 오늘의 파킹 시스템의 핵심입니다. 먼저 브레이크 페달을 밟습니다. 전진을 하든 후진을 하든 파킹 위치에 왔을 때 브레이크를 밟고 그리고 중립을 놓습니다. 그리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를 채워야 합니다. 그 이후에 다시 브레이크를 떼었다가 정확한 주차 위치를 잡고 나서 다시 브레이크를 밟고 P 파킹을 하시면은 정확하게 움직이지 않고 주차가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중립을 눌렀고 그 다음에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를 채웠습니다. 지금 발을 떼었다가 다시 발을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파킹을 할 때에 밀리거나 출렁이는 현상이 생기지 않습니다. 후진을 할 때 전면 주차, 후면 주차 똑같은 상황입니다. 물론 방향만 반대이겠지만은 먼저 중립을 놓습니다. 물론 브레이크는 밟고 있어야 하고요. 그 이후에 다시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를 채웁니다. 채우시고 중립과 파킹 브레이크를 채우고 그리고 브레이크를 페달을 발에서 떼어냅니다.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고 위치를 잡고 나서 다시 브레이크를 밟고 파킹을 마지막으로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경사가 있는
곳에서도 주차를 할 때 밀리거나 출렁임, 꿀렁임이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아와 기아가 정확히 맞물려서 움직임 없이 파킹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듀얼류 투싼 1.6 터보 가솔린 4WD의 주행 후에 주차를 할 때 가장 변속기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 경사도에서 밀리지 않고 출렁이지 않고 파킹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